시골 아재들의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킹 TV의 깽입니다. 반갑습니다. 깽을 하십니까? 자, 이번에 오랜만에 가진왕에 나왔습니다. 여기 가진왕 이게 초대바위? 아니요, 그럼 몰라. 모르지. 사공바위, 사공바위. 예, 뭘 몰라? 아, 사공바위. 뭘 몰라? 아, 갑자기 일어나서 몰랐어, 사공바위. 아, 오늘 기온 30도입니다, 깽 여러분. 야, 더워요. 아, 기력이 떨어져서 큰일 났다. 살 빠져서 큰일 났다. 난 다리부를 빼고 있어. 네? 다리 쪽 빠졌잖아. 뭐 좋은 걸 먹어야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돼. 가진왕 뭘 안 돼, 안 되기는. 가진왕 최고의 스태미너 종이 뭐냐? 지금 이제 성게가 아리 차지. 네, 성게에서부터 지금 물속에 엄청나요? 엄청나 가봐야. 적당히 있어? 안 가니까 몰라. 자, 저희가 한번 물속으로 들어가서 스태미너를 회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속으로 깽 여러분도 같이 가야 되나? 우리끼리 가야 되나? 같이 가면 되지. 깽 여러분도 같이 가시죠. 고고. 와, 이 사공바위 이거 유명한 거를 모르네. 가진의 43년 살아왔으면서 이 사공바위를 모르네. 인포드님, 오늘 물 시야 좋죠? 굿. 물 속에 들어가면 시야가 잘 나옵니다. 햇빛이 따가운 만큼. 들어가 볼까요? 현재 기온 30도지만 물 속 온도는 오늘 11도, 12도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슈트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. 오늘 7mm 슈트 입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. 없는 게 더 힘들다, 없는 게. 더. 나이 드니까 또 추위를 많이 타. 아. 우리가. 오늘 파도는 좀 있어요. 자, 파도가 약간씩. 여러분,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야가 어떤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야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. 저쪽으로 한 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오늘 진짜 다 잡았다. 고급. 오랜만이네. 자, 야구 방망이. 와, 야구 방망이 보이죠? 아, 대박. 자, 멍게 서 전복의 전복수라 굉장히 크죠. 창골뱅이 말합니다. 문어. 야, 이게 저거 가리비 까먹고 있더라고. 이 새끼가 이게. 그 맛있는 가리비를 까쳐 먹고 있더라고? 자연산 가리비. 야, 야가 그러니까 미식가야. 쌀 맛있겠는데? 네. 그거 딱 저건데, 제사 먹는데. 그렇죠. 다리가 딱인 다 있는. 그러니까 다리 다 있는 것도 어려운데. 자연산 새우까지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 좀 보양식으로 괜찮나? 끝났어. 좀 모자르나? 끝났어. 여기서 끝났다 이거. 새우 맛있는 거 아시죠? 자, 지금부터는 전복의 전복수랑 이렇게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섭은 깨끗하게 씻어주고 발라만 좀 되잖아. 아니, 안 씻어도 돼. 왜? 죽 끓일 건데? 아, 그렇지. 모래집 주댕이 이렇게 잘라주고요. 간장은 딱 자르면 버려져 이렇게. 아, 딱 버려져. 이 위에 간장이 있죠. 여기 밑에가 있는 게 아니죠, 이거는. 네. 그다음에 칼등으로 싹 돌려주면. 그다음에 이쪽에도 간장 끊어주고. 간장 끊어주고. 자,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섞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거 딱 빼면 돼. 설회기. 오케이, 그러면 요 바구니는 죽을 끓일 겁니다. 문어, 해삼, 전복, 전복수라, 서 좋은 건 다 들어갔습니다. 죽었다 이거. 이만큼 갖다 죽을 끓인다는 거니 살만 이만큼이면 엄청난 거요. 기름 넣고. 자, 해삼물 추워! 와, 이 고단인데? 이게 싫어하는 이게 이만큼 들어간 게. 오케이, 그러면 모든 해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어, 전복, 멍게, 해삼까지. 옆에는 제철을 맞은 성게. 수중 잠수를 했다는 거 아니냐? 일단 인사부터 들었어. 안녕하세요. 자, 캥구 여러분도 자연산 모듬 해물 코스 같이 드시죠. 고생했어. 꽉꽉 들어가도 되고. 오, 형 이거 한 대 이거 반 잔씩 먹어야 돼. 반 그릇으로. 이건 또 얼마 안 들어가. 이건 얼마 안 돼. 네.
이석영. 날 이렇게 끼야 왜 이렇게 큰 거지 나? 멍은 등치가 크잖아. 와 이거는 소주 이거 남았어. 자 성게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멍게. 자 멍게향. 와 멍게향 장난 아니다. 그치? 바짝 재근하네. 갈비를 많이 쳐먹어서 달아. 갈비를 얼마나 많이 먹었지? 와. 갈비 말고 가리비입니다. 가리비. 가리비. 뭔 갈비를 뭔? 발음이 살짝 안 좋았어. 아 씻고 있으면서 그랬었어. 피로회복에 이게 타우린이 많으니까. 예. 네, 요즘에 날도 덥고 그러니까 나 또 농사도 많이 짓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. 멍게 한 잔 더 먹자. 멍게짜는 양이 많은 관계로 벌써 이게 다 끝났어요. 기다리면 돼. 이 일반 소주 짠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다가 기가 죽는 거죠. 성게를 한번 먹어보지. 아, 올해 첫 성게다 첫 성게. 근데 알이 많이 쳤어. 요게 성게 알이라는 겁니다. 이 노란 게. 와, 와 맛있다 보다. 문어하고 또 다른 맛. 둘이 먹다 라줘도 모른다? 와 이게 그러니까 약간 문어는 감칠맛하게 달다면은 이 성게는 우유인데 달달한 우유 그런 거 있잖아. 그럼 막 갖다 붙지. 설탕 넣었어? 막 갖다 붙여. 두달이 형 이 성게가 바닥에 솔직히 널린 건 맞잖아 형. 아 엄청나죠. 예 엄청난데 이걸 누가 이렇게 손질해주면 맛있지만 또 우리가 막상 따서 먹기는 안 돼요 잘. 그 시안해. 거의 귀찮아서 안 먹지. 귀찮아. 그렇지 그렇지. 해녀들 아줌마들 따던 거 하나씩 까먹으면 10개 먹어. 10개 먹는데 내가 따서는 잘 안 먹어. 이게 제일 맛있는 게 까서 손질해서 이 통에 넣어놓잖아. 와, 그걸 한 숟가락씩 맛보고 네, 그거 죽어요 그거는. 얼려 먹어도 맛있어. 그렇죠. 쏭도 왔는데 그 좀 안 죽고 쏭도 안. 오야 왕관에 주셨네. 임보선님 음? 우리가 오늘 들어갔잖아 물에. 그치. 와 시야가 좋은 줄 알았는데 해는 좋아요? 시야가 좋으려면은 해가 좋아야 되잖아요. 해가. 근데 네. 오늘 파도가 꽤 많았어. 그냥 울렁울렁 돼갖고 네. 부유물이 좀 떴어. 아, 파도가 며칠 전부터 쳤는데 뭘. 아 근데 그 쳤는데 오늘 좀 밖에서 봤을 때는 시야가 무조건 좋았는데 들어가니까 안 좋더라고. 야 짬밥인데 그걸 몰라? 물에서 형 멀미 하나? 형도? 멀미를 왜 해? 파도 칠 때 써지. 왔다 왔다 안 해. 형은 아예 안 하나 그런 게 없나? 가만히 쳐보질 않으니까. 형은? 난 잘 안 해. 아 나는 이제 좀 이제 울렁울렁하니까 배멀미랑은 약간 다른 느낌. 그 약간 그러니까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. 몸이 흔들리니까 이 그렇지. 멀미가 오는 거야. 다행안에서 네. 침이 이제 좀 많이 나온다 할까? 아 근데 오버해. 네.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은 거의 못 하죠. 아 위험해 위험해. 네. 저희는 이제 물 먹어도 큰 상관이 없는데 나도 오늘 물 많이 먹었어. 물 먹으면 어 짜금내 그러고 말지. 네. 이 물질이란 게 있잖아요. 허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요즘에 또 논란이 많아요. 그렇지. 그 네. 형만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 뭐 들어가는 건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 동네에서 관리하는 어장 이런 양식장 이런 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 나는. 그렇죠. 저희는 합법적으로 허가가 있는 사람들만 채취를 합니다. 자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. 허가를 다 있기 때문에 채취를 했다는 점 우리 깽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형도 문어 잡아본 적 있나? 맨손으로? 많지. 두 달인데 맨날 잡아봤어. 야, 형 문어 제일 큰 게 몇 킬로나? 낚시고 뭐고 통틀어서 18kg. 아, 나 얘기를 하고 싶어서. 형은 몇 킬로? 형 11킬로? 물속에 들어서 2층 너무 많이 없어. 아, 또 거짓말은? 사진도 있는데 사진 뭐... 봐봐. 사진 보이죠 지금? 이제 못 봐서? 사진은 증거가 안 돼. 영상이 있어야 돼. 그러니까 엄마 알아요. 이런 것도 못 보여줘. 야 문어 박사인데 뭐 문어 들어? 아니 왜 핸드폰 내려놔? 자세히 안 보여. 너무 많아갖고. 우와 순발력 기가 막히구만. 우린 또 운동인이기 때문에. 와 들어갔다 하면 문어 한 마리씩 건다요. 문어가 형이 딱 물에 있는 게 아니고 짜박에서 가리비 먹더라고. 근데 가리비 한 마리 옆에다 갖다 놓고 또 먹고 있어. 근데 딱 내려가는데 눈치를 딱 보는데 이제 벌써 다리를 슬금슬금 도망가려고. 그래서 카메라 큐하기 전에 잡아버렸어 그냥. 아니 근데 문어가 맛을 아나? 어떻게 가리비만 이렇게 먹는다. 가리비 나는 꽃게 전복 이런 거 뭐 맛있는 거 뭐. 문어 굴 앞에 가지. 네. 개 껍데기 엄청 많아 그런 거. 조개 껍데기. 그러니까 약간 미식가란 얘기잖아. 조개도 많어. 네. 조개 잘 먹고. 그러니까 이 살이 달콤하지. 깽그룹은 자연산 해산물 죽이 완성이 됐습니다. 깽그룹분도 같이 드시죠. 전복에 문어에
우리 쏭. 감사합니다. 어, 뒤에서 잘 먹네. 아, 눈물이 나올 것 같아. 뭘 내가 세 그릇 예약한다. 와. 쏭 어때? 뜨거운데 맛있네요. 수다령! 6월 18일 날 고성군에서 자그마한 행사가 있죠. 아, 조금 클 수도 있어. 네. 여기다 완전 클 수도 있어. 자, 6월 18일 날 저희는 이제 오래됐어요. 친지가. 어. 자,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운동. 배드민턴. 예. 우승이 목적이 아니니까 친목 동호니까 편하게 치시다 가는 거 그런 거잖아. 그렇죠. 어. 아, 좋죠.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합니다. 캥구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고요. 남복 여복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. 다음번 영상에 저희가 정확하게 공지를 해서 그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급수는 속이면 안 됩니다. 지역 급수로 해서. 리얼갱 TV 왼손 좋아요, 오른손 구독, 살포시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 형, 수달로서 산의 진미를 먹어도 어때요? 일단 녹음에 달래. 그 소금 왜 이렇게 많이 넣어? 이 좋은 쌀에 딱 맞아지. 형, 향쌀은 괜찮아요? 쌀은 좋아. 네, 쌀은 기가 막혀. 운봉이 향쌀은 이거 하나 더할 나위 없어. 아, 이건 운봉이 향쌀은 이거는. 야, 쌀은 거짓말 안 시켜봐. 소금 거짓말 시켰어. 꿀벌, 꿀벌. <꿀벌. 웃음> 어떻게 내가 농사진 쌀이 괜찮나? 물에 줄 거야? 아유, 그럼 작년에 내가 안 줬나? 기억이 없는데 작년에? 와, 내가 그 향쌀 줬잖아. 향쌀 안 줬어. 향쌀은 갖고 왔는데 못 갖고 왔어. 거짓말이 아니고 향 내가 술 마시고서 못 갖고 왔다고. 그럼 그거 어디 갔어? 영록이 형 줬는데 내가? 갖다 주라고? 아니, 여기서 네가 갖고 왔는데. 배달 사고 났구만 이거. 향쌀이 그럼 어디 갔냐?